자꾸 자기 말로 이렇게 도우시길. 대표님 한번 다시 한번 가르치시죠. 그러지 뭐 같이 직접 우리 저 장경수 의원님 하시죠. 우선 두 분이 악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민주당이 했을 때보다도 언론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민주당 이인영 대표 만나러 갔을 때는 여기 현재 수준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 역시 나경원 대표님이 진짜. 아까 민주당 갔을 때는 이 지금 참석을 주신 것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라는 말씀에 더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죠. 제가 두 분이 할 때 위원장으로 모셨었는데 이제 원내대표님으로 그 사이에 또 기재위에서도 또 다시 만났어요. 조금 이제 끝내고 기재위에서도 같이 됐고. 위원장 왔을 때 항상 맛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일부는 위원장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그랬는데 우리 그 나경원 대표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딱 무게 잡고 그 위원장 사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딱 이렇게 참 보여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번에 원내대표를 맡으셔서 아마 이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당 책임이 이제 제일 크잖아요. 여당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큰데 또 그에 못지않게 제1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둘이만 손잡고 이제 짝짝꿍을 잡으니 이 국회는 다 무너지게 되고 이게 뭐 협의체라는 것이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 분들과 함께 이렇게 힘들게서 모든 5당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국회가 정말 생산적인 국회로 할 수 있도록 나 대표님께서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달쯤 됐나요? 저희가 뭐 원내 주제를 정리하는 거고요. 제가 당장에서 저희가 이제 뭐 아직 한 달 안 됐죠. 황교안 원래 대표님이 지금 원외시니까 원외 전문으로 해서 밖에서 이렇게 뛰시라고 그러고 원내는 우리 나경원 대표님이 뭐 벌써 한 다섯 국회에 적어주고 계시고 하니까 원내는 또 나 대표님께서 진정으로 하려고 하시면 자유한국당이 어렵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장외에서도 없고 장외에서도 없고 어려운 굉장히 많은 자를 살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뭐 그제 아침에 윤기상 국회의장하고 이인영
주거제 개념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에 들어왔을 때 5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진미를 협의해서 합의로 이렇게 선거법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지도 했을 때 해왔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 가부 그식이 뭐냐 과반수로 의결을 할 수는 없는가 이랬는데 근데 내가 과거 기억을 교사하니까 그때가 나 대표님이면서 그 전 대표님 때문에 우리는 연동형 이럴 때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지만 그러나 군권형 개헌과 함께라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그때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성문이었는지 아니면 지도부의 개인의 의견이었는지 그래서 차제에 어떻든지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례적인 일이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외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안에 주제를 또 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것을 좀 치유하고 극복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좀 함께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역시 계셨지만 네. 이제 민주평화당도 내심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찬성 안 하셨던 것까지 있어요. 사실은 호남 지역과 일곡성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선되시자마자 51성에 그와 비슷한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평화당이 그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굉장히 기형적이잖아요. 그래서 민주평화당도 사실은 이거 반대하시려고 그때 5.18 역사왜곡처벌법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를 같이 조건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그때 당론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세우는 걸 찬성한다 이렇게 처음 당론이 그렇게 결정되셨고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들어오니까 하는 수 없이 이걸 추인해 주신 것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대원칙을 좀 보고 하면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하면 호남 지역이 굉장히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인선거법을 민주평화당이 갖는 것은 사실은 민주평화당을 가장 그 지지 기반 세력에 대해서 사실상 옳은 기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워낙 기형적인 이번 선거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선거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교육이죠. 그래서 한번 뭐 좀 저희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런 상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그 선거제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 불안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중소도시의 의석수를 현저하게 감소시켜서 오히려 소망스러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언젠가는 들어올까 아니냐. 들어오면은 오자가 모여서 이게 논의를 해가되 저는 그 개헌, 군권형 개헌을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그런 좋은 의견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같이 하기가 좀 시간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뭐 그냥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내는 아니 무슨 마치 그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 선거제도가 비례성하고 대표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연동형 기형적인 이 제도에서 비례성이 강화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는 대표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10% 줄이면 270석 아닙니까? 270석만큼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나는 거죠. 지금 253이니까 17석을 늘리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두 가지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거죠. 저희가 내놓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례대표가 비례대표 역할을 물론 해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닌 경우가 왕왕 있으니 비례성 부분은 직무대표를 하는 비례성 부분은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느껴내고 실질적으로 지금 3대 1이나 되는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이 3대 1까지로 선거구 특정을 하는데
10만 명, 30만 명인가 지금 제가 숫자 정확하게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으니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면 그 인구 편집을 좀 줄이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다른 관점,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 사법농단이 왜 생겼냐면 되게 상고법원 설치 때문에 되겠다는 네. 사법농단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그 대법관들을 안 늘리려고 해가지고 대법관 수는 그대로 13명 보정해놓고 늘리지 않고 상고법원 설치해서 여러 가지 과부하를 해소하겠다 하다가 그 상고법원 설치 노비와 뭐 관련해서 뭐 재판 거래를 했네 그랬는데 사법농단이 나왔는데 대법관도 늘려야 이 대법관들의 기득권, 특권들이 출연할 수 있는 대법관이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 저는 세비를 한 50%로 감축하고 뭐 보좌관이라든지 개인 경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도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한 50명 더 늘려버려가지고 350명으로 가면은 훨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원활하게 이게 도입할 수가 있고 또 국회 비용도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다. 아마 국회의원 연봉 7,500만 원 줄 테니까 국회의원 어떻게 헐레 안 헐레 해도 구름처럼 몰려올 겁니다.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게 있다. 국회의원 한 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 개가 더 늘어나고 결국 그게 규제 입법이 된다기 때문에 그건 좀 여러 가지 국회의원 늘려놓으면 뭐 또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특권들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비공개를